근데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잃어가는 사람들은 IQ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또 다른 생각의 무엇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 사람들을 연구하고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생각하면 생각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열흘을 밤을 새고 한달 혹은 1년, 15년, 30년 동안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체력이 무지강해요. 생각 체력이 무지강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야, 이것 좀너 생각해 봐봐. 그러면 한 시간도 생각 못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시간 만에 와갖고 다 생각했대. 그러고 보면 꼭 생각 같지도 않은 생각을 갖고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 생각해 봐. 그러면은 정말 생각의 달인은 이게 몇 시간짜리 생각인지 딱 받는 즉시 알아요. 이게 1년짜리인데 시키시네. 6개월짜리인데 시키네. 이거는 생각의 경력사원들이에요. 생각 초짜들은 생각해보라 그러고 한 시간 만에 와서 찾으니까 없다 그러거든요. 정말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살아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의 체력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란 목표가 있고, 자,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정신활동.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시작. 생각이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응? 정신활동. 오케이. 생각 정의부터 내려보자고요. 이게 생각이야. 자, 목표가 있는 의식적인 정신활동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사나?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까 거다 뺐어. 그거 다 걸러내고 나면 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생각 말이야. 얘,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게 가방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각은 뭘까? 과연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사나?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안 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역사상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요. 역사상 어떤 세대보다 가장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방해받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일주일에 몇 시간 하세요? 메일 체킹하고 어쩌고 어쩌다가 뭐 이제 아우 큰일 났다. 여행 한번 가줘야 되는데 그런다는 10시간도 들어가 있어. 일주일에 평균 한국인이 인터넷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보통 14시간이 다 넘는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2시간씩은 할걸요? 자, 생각에는 5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에서 5차원까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느 차원에 있는지를 지금 얘기할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분석해 보세요. 자, 1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의 수준이 1차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뭐라 그래요? 국리라 그러죠. 국리. 여러분은 어떤 국리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 엄마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 제일 야단치게 너는 놀 국리만 하냐? 너는 애가 그냥 어디 맨날 어디 놀러 갈 국리만 하고 그냥. 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슨 애가 좀 이렇게 좀돈벌 국리도 좀 하고, 어? 좀 공부할 국리도 좀 하고, 네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애들이 어때? 그때 3차쯤 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여러분도 한번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특징을 갖냐? 일단, 그나마 없는 시간을 모아섰어. 막 모았어. 늘 이러던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8시간 이상은 자줘야 돼요. 난밥못 새고요. 8시간 이상 안 자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자기가 저들 체력인 걸막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 혹시 일시킬까 봐. 어? 그런데 어때? 그렇게 아깝다는 시간, 나는 아침잠 줄이면 안 됐다고 했던 사람이 그 아깝고 그 애정 어린 시간을 감히 뺏어다가 생각 시간에다 갖다 준다? 좀더 내가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에다 내 생각을 갖다가 바쳐요. 이거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지. 무언가 줄여서 갖다 줬다고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는 거쓴거 아니고. 원래 있던 거, 내가 아끼던 거 갖다 줬다고요.
이때부터 반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일을. 생각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한 번만 경험하시면 여러분 생각 쓰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제가 생각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발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굉장히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회사에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생각했어요. 쉽사리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간을 잡았어요. 6개월 동안 생각해도 아니면 아닌 거야. 6개월 생각해서 그러면 그런 거야 라고 기간을 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계속했어요.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지. 계속 6개월 되기 전에 답이 나오더라고. 가장 정확한 답을 냈어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야, 생각 체력이 이런 거야. 끝까지 구하면 죽으라고 물으면 답이 나와. 여러분 생각의 힘을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런 거 이번에 혹시 뭐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없어요? 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건 절대로 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 내 생각한테 물어보세요. 내 생각한테 숙제를 딱 던져주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 생각 정비 시간을 가져라. 시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규칙적인 생각 장소를 만들어라. 종이 신문으로 바꿔라. 종이 책으로 읽어라. 오케이.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잡으세요. 자, 봐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치를 하라는 얘기고. 자, 종이신문, 종이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장치와 방식 두 가지 얘기입니다. 자,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습니까? 자동차도 하루 종일 먼지나게 집안 갔다 왔으면 닦고 기름치고 예쁘게 정리해야 다음날 또 갈 텐데 아주 먼 길 갔다 왔는데 자동차 정비 안 하고 확 쳐박았다가 다음날 또 꺼내 쓰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면 자동차가 소모가 빨라져서 1년도 못 쓴다. 사람도 똑같아요. 하루 종일 머리 쓰고 살았으면 저녁 시간에 생각을 정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방식을 바꿉시다. 뭐냐? 선언합시다. 우리 선언. 자, 이렇게 선서시 우리끼리만 해.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선서하고 안 지켜도 최고랑 안 차요. 경찰 출동 안 해요. 자, 나 왜 이런 짓 자꾸 하나 몰라. 테레비 너무 봤어. 자, 해봐요. 얼른. 자, 이제 오늘부터 인터넷 신문. 절대 안 본다. 아, 죄송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하시는 분한테 네, 미안한데 아, 가끔 봐요. 그럼 보고. 어쨌든 인터넷 신문 웬만하면 보지 맙시다. 우리.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 신문은요. 생각의 힘을 못 쓰게 해. 생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 클릭하는 기계로 만들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여. 그래서 어때요? OX 퀴즈처럼 눌러 말어. 눌러 말어. 이 짓만 하다가 말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읽을 만한 기사 같아서 클릭해서 당하면은 클릭해서 들어가잖아? 정말 화나.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 다시는 읽나 봐라. 이놈의 포털들 막 그냥 열받은 사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화 안 났어요 그거? 이렇게 써있어. 충격.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진. 내 진짜. 나 강의 갔다 온 사이에 뭔 일 난 줄 알았어요. 전 세계에 지질 난 줄 알고. 그리고 눌러봤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 한번 볼래요? 이렇게 뒤집어졌어. 에이 진짜 짜증나. 이거 실시간 검색 1위. 관찰을 잘하려면 직업적으로 관찰해야 돼. 취미로 관찰하지 말아요. 우리 왜 취미 관찰은 굉장히 잘하죠. 인터넷 쇼핑 한번 들어가면 5시간 하잖아. 시간 언제 가도 어머 벌써 5시간 지나가네. 미치겠다. 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잖아. 금방 지나가요. 근데 자료 찾느냐고 직업으로 하는 관찰을 5시간 해봐요. 어때? 엄청 피곤해. 여러분요. 관찰도 생각 체력 소모가 얼마나 많은 작업인지 아세요? 무지무지 피곤해요. 여러분 이런 관찰만 잘해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있어요.
큰 거 안 하고 관찰만 잘해도 업적이 된다니까. 뭐 엄청 창의적이지 않아도 누구요? 다윈. 종의 기원 책을 썼잖아요. 25년의 관찰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관찰이 중요해요. 그리고 관찰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많이 하면 관찰이 고수가 됩니다. 그래갖고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니까. 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 있거든요. 걔는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면 16분은 표래요. 느리게 지나가면 5는 표고요. 다 음악으로 봐요. 모든 사물을. 그 상태가 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 되어가야 돼. 자, 이미지라는 건 생각의 습작이에요. 머릿속에서 생각의 습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릴까? 자, 관찰했어요. 생각의 습작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왠지 아세요? 내 생각이 실용화되기 직전에 유통 가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 이미지화 해야 돼요. 엄마, 나 이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거기 갔는데 죽이더라. 그거 하면 잘 팔릴 것 같아. 믿어줘요? 아니지. 관찰에 관찰에 관찰을 거듭해갖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100번도 더 그려갖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 구상을 한 장의 장으로, 딱 한 장으로 이미지로 탁 내려놔야지 남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돈 탈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이 이미지가 돼야 돈 탈 수 있어요. 생각이 이미지가 돼야 남과 소통할 수 있어요. 유통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자, 잘 봐요. 이게 공식이에요. 주관은 변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객관을 흡수하여 슈퍼 울트라가 된다. 그게 검증이야. 그게 검증이에요. 괜히 삐지는 애들은 절대로 검증 단계에서 다 잘려나간다. 이렇게 강해야지 이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체력 소모 무지 많겠죠? 관찰 체력 소모 장난 아니야. 이미지 그리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논리도 안 잡히고 이미지도 안 잡혀 미칠 것 같아. 그러다가 그 이미지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만에 나왔어. 그랬더니 나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잖아. 지금 6개월 동안 날 설득할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남을 설득하는데 6개월이 더 걸려. 이걸 해야 늘어요. 생각의 체력이. 이래야 유통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는 생각 체력을 쓰고 사십시오. 생각 체력을 강화하십시오.